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왜 사람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왜 수많은 사람 중에 꼭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분명한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잠깐 사는 인생. 마치 봄날에 잠깐 꿈을 꾼 것 같이 잠깐 지나가는 너희는 안개와 같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이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것은 잠깐이요.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진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영생하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다. 내가 진리고 내가 길이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길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요 영생을 소유하는 길임을 우리는 확실히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의의를 또한 구하는 것이 가장 신앙의 기본이요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러한 비교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가? 할 일도 많고 여기저기 구경할 것도 많은데 이 참 시간이 없는 초놈이 귀한 이러한 인생 속에서 왜 주일날 교회를 나와야 되는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물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죄인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은 다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창조주의 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볼까? 금식하고 거행하고 심지어는 손가락을 태우면서까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거행을 하며 행여나 생명을 상하게 할까봐 빗자루를 쓸어가면서 지나가는 길도 벌레 안 죽이고 파리 한 마리 안 죽이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 아래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 사람들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이 테러와 전쟁 소문, 기근과 환경 재해, 파괴, 대량 실직 상태, 도덕적, 윤리적 타락, 에이즈, 뭐,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일시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때로는 수억 명까지도 사망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위험 속에 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참 어떻게 하면은 좀 평화가 올까? 어떻게 하면 좀 안락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북이 좀 전쟁하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다른 나라에 간섭받지 아니하고 자주적으로 평화롭게 우리 민족이 통일해서 살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지금 현세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민족의 지금 숙제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숙제들이 궁극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모든 지상의 전쟁과 기근과 모든 어려움과 환난은 사라지게 될 날이 온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그곳에는 슬픔도 애곡하는 것도 애통해하는 것도 이별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이라 이거.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나이까? 지금 막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 중에 한 명이 감사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나음을 고백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동떨어진 대답 같아요. 이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느 장소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안에 구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에 그 여권을 가진 나라로서 우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를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두 번째 나라예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나라를 비자 없이 갈 수 있게 됐더라고요. 얼마나 이 나라의 국력이 참 성장했습니까? 제1위는 독일하고 싱가포르, 2위는 대한민국. 왜 그 나라의 어떤 시민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가? 시리아에 있는 300만 명 이상의 넘는 난민들이 유럽으로 그냥 생명을 무릅쓰고 그냥 건너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서.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왜 유럽이란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 그 나라에 들어가면은 그 나라의 법 안에서 보호를, 난민으로 인정함을 받으면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왜 들어가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 병도 없어요. 이별도 없어요.
슬픔과 애통해하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이거예요. 시작.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죄와 모든 사망의 굴레에서 모든 비극의 근원인 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영원한 비극이 오는 것인데 이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멸하러. 뭐를 면하느냐? 마귀의 일은 뭐냐?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해서 죄의 노예가 되고 죄로 말미암아 병들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각종 전쟁과 사고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파괴되고 직장이 파괴되고 나라가 파괴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그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귀신들이 마귀들이 점거하고 있는 나라를 쫓아내는 거예요. 빼앗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임하여서 우리를 점거하고 있는 각종 어둠의 권세들, 흑암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점령하는 거 아니에요? 점령.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히틀러가 그토록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죠. 이게 미군 연합군이 와서 점령을 하니까 평화의 나라가 됐잖아요. 그 압제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일제시하에 시달렸던 우리 민족이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이기니까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분명히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강한 자가,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결박하여 이길 때 그 소유를 차지하게 된다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그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에 있다 이거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주위의 모든 사람과 이웃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새로운 사랑의 질서가 이 땅에 구현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고 우리 안에 사랑의 공동체와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사랑의 나라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공동체와 모든 개인적인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느냐? 모든 사람 속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게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언젠가는 무슬림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게 될 날이 온다. 불교도들도 무속인들도 불신자들도 언젠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다 믿게 되는 그 날에 올 것을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 그렇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왕국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전사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서로 간에 인격적인 대우를 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변으로 내몰리는 그러한 불공평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과 공의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된다. 바로 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너무 수동적이에요. 너무 폐쇄적이에요. 그저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천국 가면 됐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안에 마귀의 나라가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 똑같이 마찬가지.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치유와 회복을 누리고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순간순간 우리는 느끼게 되고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천국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을 통하여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문화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야 한다. 이거 심어야 한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래서 그 씨가 참으로 작은 것이로되 나중에 자라는 풀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많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열매가 맺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매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우리는 심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값을 지불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했습니다. 마치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값진 진주 하나를 장사꾼이 발견을 한 후에 야 이거 사면은 말이야 이건 정말 대박이 됐구나. 1억 천금같이 이 귀한 진주를 이 사게 내 소유가 되게 되면 나는 팔자 고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나라를 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된다. 투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짜가 없어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그 땅에 온 그 나라가 자연적으로 우리나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희생을 지불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옥합을 깨트렸잖아요. 예수님의 발에 그 머리를 풀어서 말이야.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러한 예식이 되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든지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 귀한 옥합을 목을 쳐서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유를 나드향 가장 귀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그렇게 귀한 향유를 왜 허비를 해? 그러나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했어요. 예수님께 투자를 했다 이거예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 이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 또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선별되는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물이 가득해서 그 어부가 그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서 앉아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것을 이제 고르는 거예요. 값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골라서 그릇에 담고 값이 되지 않는 것들은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려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선별하신 건 아니란 얘기예요. 많은 물고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별하시는 물고기가 따로 있다, 이게 여러분. 그것을 잘 알고, 내가 과연 알곡인가, 쭉정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그러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물에 그 고기가 가득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고기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기가 다 어부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는 그러한 고기들은 다 버려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양과 염소를 가리는 그 때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가? 그 양무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가 양무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목자의 음성에 따르는 자. 그렇지 아니하고 목자가 이리 오너라 했는데 딴 양들은 다 가는데 자기는 딴 곳으로 가고 안 가고 있다 이거예요. 때가 오면은 이러한 자들을 밖에 내 쫓아내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 때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게 될 것이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안에 소유하게 되면은 결코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 앞에 그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천국에서 그 상이 큰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화보다는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흙이나 지피나 나무로 자기의 인생을 건축했을 때 결국은 불을 통과해서 다 타서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나라의 좌와 우가 얼마나 많이 대립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이 없이 어떻게 왼손만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왼팔만 있고 왼다리만 있다면 어떻게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우쪽 날개만 있고 좌측 날개는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비행기가 날겠습니까? 비행기가 바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와 좌, 좌우의 날개가 똑같이 균형을 잇고 나가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 민주주의 이 사회에서는 이러한 좌우의 개념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우파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좌파인가. 어떻게 보면 좌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파 같기도 해. 참으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이러한 자들, 이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때 모든 재물들을 다 재산을 사도의 발 앞에 두고 공동분배, 사도가 공동분배했어. 그러나 이것이 좌파와 같은 그러한 그 개념 같은데,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똑같이 공동으로 분배하고 같이
나누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 자체가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그 사상 자체가 진심으로 진정한 그 믿음의 어떠한 좌표를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 이거. 여러분 성장도 중요하지만 분배도 중요. 이것이 똑같이 양 날개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되이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수직적인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속적인 문화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의 문화는 무엇인가? 바로 빛과 소금의 문화예요. 빛과 소금의 문화.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둠에 있을 때 그 빛이 바라는 것이에요. 소금이라는 것은 싱거운 곳에 있을 때 부패한 곳에 있을 때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데 여러분 그 유명한 그 페니실린을 발견한 그 플레밍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그 인플루엔자를 연구하고 이러한 포도상 구균을 그 배양 그 컬처라고 하는데 그 속에다가 그 세균을 갖다가 이렇게 배양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푸른 곰팡이 하나가 딱 떨어졌는데 그 주위에 모든 세균들이 다 사라지고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푸른 곰팡이를 따로 추출해 가지고 그 박테리아 세균에 감염된 사람에게 줬더니 병이 낫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페니실린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영아들을 살리고 부인과 이 출산하는 여자들을 살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에 부패된 타락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세상 속에서 타락된 삶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빛을 바라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적인 세상 속에서의 삶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할 수가 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죽고 난 후에 가는 나라로만 생각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을 안다.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 속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변화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능동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유일한 목적은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내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 부패한 박테리아가 꽉 차있는 이 세상 속에 푸른 곰팡이 하나가 떨어지니까 모든 세균들이 다 사라지고 뭐 평화의 나라, 성결과 거룩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태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희락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이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가 가야 될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쁨의 나라, 바로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요. 그 나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와 또한 우리의 나라와 이 민족이 구원을 받고 세계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수출하는 놀라운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